선배님, 고유지 선배님, 김유리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자기 정석 씨가 굉장히 지금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렇다 저렇다 부분보다는 니 덕 볼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후속작이잖아요. 그래서 탄력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 정도는 했었습니다.